한국에서 한국 차를 가지고 여기까지 작년 8월에 떠났답니다. 올라갔을까요? 헬리콥터로 올라갔나? 첨탑 옆에 패러글라이딩입니다. 뚜르드 몽블랑 전체 코스에 현재 기상 상태와 눈이 얼마나 있고 어디를 못 가고 어디를 갈 수 있고 하는 정보를 여기서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하이그라운드 투어리즘 오피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테오르니 어디 있어? 뭐, du coup, t'es ça, y a t'es rentré, t'es par là, t'es un peu tranquille. 결혼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종을 치고 있습니다. 저 손끝이 가리키는 곳이 몽블랑이라고 그러는데 몽블랑은 여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동상에 있는 할아버지가 처음 몽블랑을 등반했다는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몽블랑에 등반하면 상금을 주겠다고 상금을 걸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후에 몽블랑 등반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까 그분하고 같이 등정을 했는데 발모 저 양반이 자기 혼자서 등산했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증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등산을 만들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빙하가 고승 빙하입니다. 철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이거 똑같이 보고 만들면 되겠다. 양이네. 가까이 좀 올랐는데. 이 좁은 캠핑장에 한국 팀이 네 팀이나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번호판은 한국 번호판이고요. 저 옆에 기아차도 하나 있고요. 이 벽에 있는 거는 핸드폰 충전하는 장소입니다. 저쪽 부분은 스페인에서 왔고요. 이쪽에 친구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되고 미군 철수할 때 그 난민으로 프랑스로 온 친구인데 지금 파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장비를 다 구매하고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당분간 여기 기상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출발이 어려울 것 같고 차후에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배낭, 하이킹 스틱, 아이젠, 뭐 레인커버 뭐 등등을 사가지고 짐이 한참 더 많아졌습니다. 자전거는 이 캠핑장에서 하루에 5유로를 담보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애기도 등산하려고 딱 준비하고 왔습니다.
떨어지면은 저 밑에 큰일 나겠어.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준비해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융플라우 같이 이게 얼음 터널이 있네요. 눈 터널입니다. 이 정도만 보이는 것도 돈 아깝진 않다.
이런 것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데. C'est bloqué tout le monde alors que vous avez dormi. Voilà. Je sais pas si c'est encore un peu plus long.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몽블랑을 봐야 되는데 몽블랑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와야 돼. 아, 이게 완만한 산이 몽블랑이구나. 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몽블랑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기다려. 보일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뭐 좀 달라고 그러잖아 지금. 뭐 좀 줄 수 없겠니?